선진편입니다. 차편은 다평 제자 현부하니 이 편은 즉 선진편에서는 제자의 현부를 평론한 것이 많으니 어떤 제자는 현명하고 어떤 제자는 그렇지 못하고 즉 인물평 하는 것이 많으니 범 25장이라 무릇 25장이나 된다. 호시왈 차편의 기 민자건 언행자 사이 기 이른 직칭 민자하니 의 민시 문인 속이야라. 호씨가 말하기를 차편은 즉 선진편은 그 말이죠. 선진편에 기 민자건 언행자 민자건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 네 가지나 있는데 네 번이나 나오는데 기 이른 그 중에 한 번은 직칭 민자하니 곧바로 민자라고 일컬었으니 이 자자를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자자는 높인 말입니다. 근데 공자님이 제자 중에 민자건이라는 사람인데 민자건도 사실은 자건이 자거든요. 본래 이름은 민손입니다. 민손인데 민자건이라고 했단 말이죠. 제자들 이름을 부를 때는 저기 보면은 왜 제자 이름을 그냥 막 부르잖아요? 그냥 막 부르는데 여기는 민자건이라고 했고 그거 봐서는 분명히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풀이하냐면 이거는 민자건의 제자들이 공자의 제자인 민자건이 있는데 민자건의 제자가 자기 선생에 대한 글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생의 이름을 암만 그 위에 공자님이 부르신다 해도 이름을 부르기는 참 뭐하잖아요. 제자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민자건이라고 썼는가 이렇게 싶은 거죠. 의 민씨 문인 소개하라 의심컨대 민씨 문인들이 기록한 바다 이거죠. 제발 선진이 예하게 야인야오 후진이 예하게 군자야라 하나니. 이거는 공자님께서 그 당시 유행하는 말을 정리하신 겁니다. 선진은 선배입니다. 선배들이 예악의 예와 음악에 있어서 야인야오 촌스럽고 지금도 그렇지요. 어른들이 노래방 가봤자면 촌스러운 노래 부른다고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런 스타일의 말입니다. 후진이 예악의 후배들이 예와 악에 있어서 군자답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요새 학생들이 신식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은 다 구닥다리 노래만 부른다 이렇게 하는 투의 말이겠죠. 선진 후진은 여기서 말한 선진과 후진이라고 말한 것은 유원 전배 후배라. 전배 선배라고 하죠. 선배나 후배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야인은 위 교외지민이오 군자는 위 현 사대부야라. 여기서 이제 야인과 군자가 있는데요. 군자는 지금 말하면 현직에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처럼 군자는 현 사대부, 현명한 사람으로서 사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야인은 교외지민이니까 교외 반대말은 뭐죠? 성내입니다. 성안. 옛날에 왜 만약에 공주를 예를 든다면 그 웅진성 그 성한 사람들이 성 안에 성 밖에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여기 다니는 이 열차 이름이 교외선이지요. 네, 그게 바로 서울권 수도권 안이 아닌 거기서 밖으로 나가는 선이다 이거죠. 교외선입니다. 여기서 야인이라는 것은 교외지민이니까 그 따지고 보면은 옛날로 말하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촌스러운 사람들 그런 뜻이겠죠. 군자는 그런가 하면 현명하다고 하면서 지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정자왈 정자가 풀이하기를 선진이 예악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예와 음악에 있어서 문질 드의연을
문은 꾸밈이랬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질은 본 바탕입니다. 문과 질이, 즉, 본 바탕에 잘 꾸민 것이 득의. 마땅함이 되거늘. 마땅하거늘. 적절하거늘. 금, 반, 위지, 질박이, 입이, 야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도리어 그 선배들을 일러서 질박해하면서, 즉, 촌스러우면서, 야인, 아주 무비랭이, 촌무비랭이 같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 여기고 있고, 후진이 지어 예악의 후배들이 예와 악에 있어서 문화 기질이어를 그 문식, 즉, 꾸밈이 그 본바탕을 능가하거늘, 지나치거늘, 금반위지 빈빈이 이위 군자라 하니. 이제 도리어 그 사람들을 빈빈, 정우에 왜 문질 빈빈 말씀드렸지요? 잘 어우러진 모습, 네. 그 빈빈이라고 말하면서 군자라고 여기고 있으니, 개 주말에 문승구로 시인지연이 여차하니, 대개 주나라 말기 때, 주나라 말기 때, 혼란할 때죠? 주말에 문승구로, 꾸밈이 본 바탕을 능가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겉으로 치장하는 데만 치닫고 있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지연이 여차하니,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이 이와 같았으니, 불자, 지, 기, 과어, 문제라. 스스로, 그 당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그것이 꾸밈에 지나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거죠. 그런데 공자의 당신 입장을 말씀드린 거죠. 여, 용지즉, 오종, 선진홀이라. 만일 여짜입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쓴다면, 즉, 그 예와 악을 내 입장에서 내가 한번 그걸 쓴다면 오종 선진홀이라. 나는 선진들이 썼던 문질 빈빈한 그것을 쓰겠다. 요렇게 풀이하기도 하고요. 거기 여용지즉 오종 선진홀이라 할때 용지라는 말은 용자를 등용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 그런 작품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들어서 쓴다면, 내가 채용을 한다면, 나는 선진, 그 선진들이 했던 그런 촌스러운, 즉 질박함을 꾸밈이 능가하지 않는 사람, 즉 본질이 착한 사람을 쓰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자의 주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 예와 악을 쓴다면, 나는 선진들이 쓰던 그 예악을 쓰겠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노래를 부른다면 나는 그래도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부를 거다. 그런 뒤에 말이죠. 용지는 위 용예악이라. 여기는 바로 딱 그렇게 해놨죠. 주자는 용지라는 것은 예와 악을 쓴다고 말하는 것이다. 공자 기술 시인지언 하고, 공자께서 이미 시인, 그 당시 사람들이 말을 기술하고 써놓고, 우 자언 기여차하니, 또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개욕 손과이 취중야라. 대개 손과 취중, 지나친 것을 덜어내서 취중, 중도로, 중용의 도에 나가고자 하신 것이다. 그래서